안녕. 안녕. 잘 도착했단다. 안녕. 네, 오늘 라이브 아까 낮에 한다고 했어서 예, 켰습니다. 와. 네, 저희 멤버들 모두 일본 무사히 도착하고 숙소 와가지고 밥 먹고 짐 풀고 지금 씻을 사람 씻고 누워 있을 사람 누워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오늘 마중 나와주시고 배웅해주시고 마중 나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에 눈 왔는데 다들 봤나요? 안녕. 네, 이번에는 호텔 말고 그 저번에 썼던 숙소 왔어요. 예, 그 저희는 항상 어디 막 해외나 어디 갈때그 숙소 정할 때 그거 하거든요. 그 제비뽑기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 벌써 잔다고? 지금 되나요? 아, 예. 그 제비뽑기 하는데 이번에는 저랑 활찬이랑 하늘이 형이랑 방이고 그 다음에 절자 그리고 제이 형이랑 백결이랑 다운이 형이고 그리고 또 누구 나왔지? 동이 형이랑 의연이랑 호령이 형입니다. 근데 저 지금 다른 방 와서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백결이 방에 와 있는데 나머지 방은 다 지금 불 끄고 누워 있어가지고 여기만 불 켜져 있어서 오늘 라면 먹었습니다. 일 화이팅! 아, 저희 그밥 따로 먹었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편의점은 불닭. 네, 저희도 내일 엄청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일본 엄청 따뜻하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좀 춥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에 갑자기 눈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의연이가 눈 온다 해가지고 일본도 눈 왔다 하더라고요. 예, 일났는데 갑자기 눈이다 해가지고 봤는데 진짜 눈 좀 쌓였대요. 그래가지고 일본어 말하세요. 고니치와.
아, 건방하고 건방아. 예, 좀 따뜻해지면 좋겠어요. 뭐, 예. 날씨가 쌀쌀하니까 옷이 너무 두꺼워서. 네. 저도 눈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이번 겨울에 서울에 눈이 거의 안 왔는데, 저 원래 부산 살다 왔잖아요. 부산에는 눈 진짜 몇년 만에 한 번씩 오고 이래거든요. 그래가지고. 괌체. 아, 오늘 비행기에서 그거 봤거든요. 슈퍼배드 3 미니언즈 나오는 거 봤는데, 예, 재밌더라고요. 원래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원래 오늘 그 다운이 형이랑 일본 와가지고 그뭐 밖에 산책하면서 이거 브이라이브 켜가지고 같이 할라 했는데, 그 포켓 와이파이가 아직 못 받아서 그냥 숙소에서 했어요. 그리고 좀 밤에 더 늦게 할라 했는데 누워 있다 보니까 잠아가지고 잠들 것 같아서 빨리 켰습니다. 네, 밥 먹었어요. 네. 예, 원래 다운이 형이랑 같이 산책 갈라 했는데 와이파이도 안 되고 밖에 춥고 에령 그래가지고 오늘 원래 숙소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오늘 진짜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오늘 눈 때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잠 오다가 사투린가? 그렇습니다.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안녕. 네, 지금 일본입니다. 어제 저랑 제이 형이랑 백결이랑 의현이랑 닭볶음탕 먹었는데. 내일 만나요. 맞다네. 아령. 짝지가 사투리인가? 그럼 표준말은 짝꿍인가? 아닌가? 치킨 맛있게 드세요.
짝꿍? 짝꿍이 표준 말인가? 짝지, 짝꿍. 아, 원래 안경 안 쓸라 했는데 좀 뭔가 밋밋한 것 같아서, 예, 썼습니다. 빨리 밥 드세요. 아, 오늘 공항에서 쓴 선글라스 그거 저도 예전에 선물 받은 거라서 예, 선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저니깐 잘 어울리죠. 나도 보고 싶단다. 아, 네. 그 초콜릿 날이라서 초콜릿 데이. 그거 발렌타인데이라서 예, 팬분들께 초콜릿도 많이 받고 예,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장르, 저는 딱히 장르는 없고 그냥 재밌는 거막 딱히 막 무슨 장르다 이런 건 없어요. 아, 뭐더라, 그 다운이 형이 그랬나, 그 제가 발렌타인데이가 생각이 안 나서 초콜릿 날이라 했거든요. 근데 막몇 살이냐고 물어보는데요. 공포 영화 그냥 보면 보고 좋아하는 건 아닌데 보자 하면 봐요. 제가 먼저 보자고 하나 안 하는 먼저 보자고는 안 하는데 고글 안경이 뭐지? 제가 고글 안경이 있었나요? 이거 지금 쓴 거는 네, 지금 쓴 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아, 선물? 선물인 거? 세민아, 우리 이거 받은 거를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선물 개념인 거지. 그렇게. 아니, 그 이거는 네, 이건 그때 그 선글라스 안경이랑 선글라스 예, 하는데 그 멤버들이 원하는 걸 고를 수가 있었어요. 저 그래가지고 아, 협찬. 협찬인가? 협찬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어색하지 그럼. 예,
아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멤버들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딱 원하는 걸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다운이 형 이거 동그라미 안경인데 여기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 받은 거고. 아, VT 행사 때 말고요. VT 때는 다 깜장 색깔 안경 꼈는데. 다들 선글라스 원하는 거 골랐죠.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이쁜 거 같아서. 아, 그 뭐더라? 그 진짜 더 이거보다 더 예쁜 거 있었는데 그거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제일 예뻐 보여서 했습니다. 다들 뭐 골랐는지 잘 모르 기억이 안 나요. 다들 선글라스를 잘안 쓰고 다녀가지고 써도 다운이 형이랑 저 둘밖에 안 쓰니까 거의. 네, 저희도 내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놀아봅시다. 안녕. <�ng> 감기 걸리면 안 되지. 빨리 약 먹고 밥 많이 먹고 아밥 먹고 먹어야지. 밥 먹고 약 먹고 따뜻하게 자야지. 콜록콜록콜. 감기 조심하세요. 아,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는 진짜로 몰래카메라를 하면은 진짜 저희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은 이렇게 막 방송 키고 하면은 아직까지 엄청 조심스럽고 늘 조심스러워야 되지만 그래도 그 진짜 딱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아 뭐라 하지 그 진짜 저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팬분들이 정말 아쉽네요. 안녕. 아니 지금 백결이랑 그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희 멤버들은 진짜로 진짜 막 리얼리티나 이런 거 만약에 나중에 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아마 팬분들은 지금보다 더 저희를 더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의 그거를 매력을 더 뽐낼 수 이게 매력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단다. 아예 이번에도 다운이 형이 계속 뭘 찍고 있더라고요. 저는 리얼 뭘 그러게. 예, 그 저희 팬분들이 막 과자나 초콜릿 이런 거 선물해 주시면은 다 야금야금 다 먹습니다. 그냥 틈틈이 다. 저 안경 두개 가지고 왔어요. 선글라스 두개 들고 왔어요. 저, 예, 내일, 예, 재밌게 놉시다. 한식이 좋아, 양식이? 저는, 다 좋아요. 고양이,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친구들하고 막 뛰어노는 거 좋아했어요. 막 축구하고 막 자전거 타고 막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막 탐험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 고슴도치 좋아합니다. 전 친구들하고 진짜 막 진짜 어릴 때는 막 뛰어노는 거 좋아했어요. 운동하면서 막 놀고 막 그런 거. 미장원에 있어. 응? 아. 아령. 근데 오늘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서 밥 먹고 짐 풀고 이거밖에 없는데 뭐가 엄청 뭘 많이 한것 같아요. 그냥 추운 건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괜찮단다. 근데 엄청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냥 한국이랑 비슷하긴 한데, 괜찮단다. 이게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무거워요, 너무. 오늘 비행기에서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엄청 더웠어요. 근데 중간 자리에 끼어가지고 그 양옆에 모르시는 분 모르는 사람 분들이 앉았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옷 이렇게 해가지고 팔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만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반팔, 예, 저는 아 반팔까지는 아니고 그냥 얇은 거. 근데 저 오늘 안에다가 반팔 입고 목티 입고 맨투맨 입고 가가지고 넣었습니다. 저 지금 머리, 아, 예. 오빠 머리가 지금 어때? 엥? 엥? 오늘 비행기에서 진짜 기절 잠 잤어요. 그 비행기가 좀 연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까 전에 슈퍼배드 봤다 했잖아요. 그거 보다가 그거 다복 연착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거 막 보다가 다 보고 그냥 눈 감았는데 잤더라고요. 예. 하고 싶은 머리색? 뭔가 하고 싶은 머리색은 제가 머리 색깔을 염색을 많이 해봐가지고, 딱히 막뭐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만약 좀 섹시한 노래를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완전 검은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때. 만약에 그런 노래를 한다면은 검은색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돼서. 아, 이번 노래는 어떨지 모르죠. 마음껏 상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컨셉에 따라서 좀 그러고 싶어요. 좀 밝은 노래면은 밝게 하고 싶고, 조금 무거운 분위기나 좀 섹시하거나 좀 그런 것 때는 검은색을 하고 싶고. 또 보니까 여기 댓글 중에 제 고등학 아제 고향 친구가 숨어 있네요. 브이라이브의 존재를 제가 알려줬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그 제가 브이라이브 말해주기 전까지 아예 몰랐어요. 그냥 놀리려고 보는 걸요. 머글이 뭐지? 세미는 머글이 뭐예요?
비글? 머글이 뭐죠? 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은 좀 조용해야 돼요. 지금 한 명이 자고 있어가지고. 오늘 잘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게요. 그거 그 뭐더라 유튜브에 있던데 그 엄청 빠른 시간에 잠드는 법막 있던데. 일안 알죠? 안녕. 네, 지금 제이 형 자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예. 네. 아까 전에 혼자 신나서 있다가 갑자기 잠들었어요. 목을 치라고? 제이 형 목을 치라고? 목치고 저희 멤버들이 만약 리얼리티를 한다면 네, 멤버들의 자는 모습을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도 멋지뉴스들 예 리얼리티 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요 그렇단다. 아 커버 안될 수도 있어요. 감당 안 됩니다. 아 저는 코어 웬만하면 안 걸어요. 다음번에 꼭 기회가 있으면 예, 꼭 가고 싶네요. 오늘 멤버들이 좀 피곤했나 봐요, 다들. 일찍 잘 나가네. 감사합니다. 데일리 패션 좋지. 저 오늘 제가 원래 자면서 침잘안 흘리거든요. 잠 자면서 침을 잘안 흘리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잤거든요. 이렇게 잤는데 이렇게 잤거든요. 이렇게 자는데 그렇게 자는데 자다가 막 자다가 딱그눈 뜨니까 도착해 있어가지고 보니까 마스크에 전 누가 물 흘린 줄 알았어요. 마스크에다가 물을 부은 것 같아가지고 맞아 침이 고였어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아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는 침을 안 흘려요 원래 예, 굉장히 예, 괜찮습니다. 근데 원래는 양호한데 오늘은 이렇게 자서 그런가 여기서 침 흘렀나 봐요. 깜짝 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축축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다운이 형이 제 앞자리였는데 다운이 형이 마스크가 여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스크 좀 달라고 이거 축축해서 못쓴못 다시 못 쓴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마스크 그러니까 처음에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침이 묻은지 모르고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이 좀 뜨잖아요. 여기가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막 이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가 축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예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다운이 형한테 마스크 새로 새로 받아가지고 썼어요. 저는 옷 입을 때 봄가을이 제일 좋아요. 봄가을이 옷을 제일 이쁘게 이쁘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일 옷 이쁜 옷도 봄가을이 많고 여름은 제가 또 별로인 게 옷을 여름 반팔티 입잖아요. 반팔 좀 얇은데 어디 밖에 나갔다가 잠깐 들어왔다가 좀 이따 또 나가야 되면은 땀이 나니까 또 그때 또옷 갈아입고 가야 돼가지고 옷을 너무 자주 갈아입어야 돼서 불편한 것 같아요. 데일리 팁은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이뻐 보이는 거 입으면 됩니다. 손키스. 자. 예쁜 옷 입으면 기분도 좋잖아요. 그래서 다들 똑같겠지만 옷에 따라서 기분이 그러니까 옷이 중요하죠. 근데 저도 겨울에는 그냥 패딩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울 땐 따뜻한 게 제일
나도 사랑해요. 자국 났다. 근데 진짜 겨울에는 안녕. 겨울에는 따뜻한 게 제일 좋고 여름에는 시원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봄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다닐 때는 봄방학 가을방학이 없어가지고 봄 가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때는 어차피 그냥 맨날 교복만 입고 다니잖아요. 평일에는 주말이서 뭐그 그거 그냥 주말에는 뭐 사복 입어도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도 또 만나고 싶단다. 봄가을 좋아하는 게 예. 지금 몇 시지? 진짜 브이앱 이렇게 킬 때마다 하는 얘긴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쵸? 인사말 볼리비아. 나시도 몸이 좀 이렇게 딱 돼야지 잘 어울리면 있겠죠, 저도.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히사시부리. 나올래? 그러게. 그럼 뭐 어때? 빈은 또 뭐야? 정훈이 형 빈이 뭔지 알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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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인을 줄여서 부인이래. 와, 오늘 새로운 거 많이 알고 갑니다, 여러분들. 와, 부인을 줄여서 빈이구나. 아, 삶에 처음 들었노. 정훈이 형 머글이 뭐게? 머글이 뭐게? 먹을 사람? 그니까 뭐게? 인간. 해리포터에서 먹을이라서. 아니. 아니라. 그니까 이거 무슨 사람이게? 평범한 사람? 호우. 나에게? 응. 정훈이 형 안녕이래. 안녕이래. 나올래? 나안 씻었는데. 나도 안 씻었다. 내 이러고? 인사말. 큰일 날 친구네.
안녕. 안녕하세요. 아, 45분밖에 안 됐어? 응. 나 이제 자다겠어. 아, 잤어? 어, 잤어. 아, 그래? 좀 출출하지 않니? 응, 그런데 살짝 궁금한데. 찐빵 먹고 싶다. 여러분, 궁금하다가 뭔지 알아요? 아, 궁금한데. 궁금한데. 어? 배고프다고? 어? 안 해? 제가 그 뭐가 좀 먹고 막, 아 근데 배고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막 그냥 좀 출출할 때 그럴 때 제가 막 아 궁금한데 이러면은 처음에 멤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님 뭐가 궁금한데 물어보길래 궁금해 이거 궁금이라고 이러니까. 고맙단다. 에 꿉꿉이 아니고 굼굼. 저는 어떤 여자가 좋냐고요? 저는 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레이스 여러분들이 제일 좋죠. 진짜인데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사랑한답니다. 고맙단다. 예, 아까 의연이가 들어오면서 V앱 하는지 몰랐나봐요. 들어오면서 한 말이 아 배고픈데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의연이가 배가 좀 고픈가봐요. 밥 먹은 지 막 오래 안 됐는데 한창 어연이가 한창 클 때라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 좀 한창 클 때라서 빨리 배고프고 빨리 그거 해서 안녕 반갑단다. 제가 그때 장난친다고 막 그러거든요. 어연이한테 막 니같이 조그만한 조그만하고 그러면은 막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제가 막 그러거든요. 가끔 호주머니에 넣어 댕깁니다. 응? 야, 그거 온도 더 높일 수 있다. 더 높이라. 내가 높였어. 높였어? 그거 네. 3cm만요. 저 3cm 더 크고 싶은데. 바이바이.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아, 야, 아까 라면도 있던 아, 라면 먹었구나. 저는 지금 제 키에 만족은 하는데 그래도 만약 큰다면 한 3cm만 더. 그러면 딱 완전 베스트. 나도 보고 싶단다. 우리? 우리 내려오라고? 아, 지금도 베스트죠. 근데 더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팔안 아파요. 팔 그냥 무릎에 올리고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자신감 키우는 방법 좀. 자신감은 왜 없지? 자신감 있어야지. 자신감 있어야지. 아, 그거.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거 봤어요. 그 래퍼 스윙스 분이 하신 말씀인데 뭐지?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자기를 그냥 자신감은 그냥 자기를 믿으면 된대요. 자기를 믿고, 근데 거기에 이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를 믿고 좋아하고 그런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엄청 감명 깊게 와닿아가지고 저도 네,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쌩님은 뭐야?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나 아니냐? 맞냐 아니냐? 아니야. 뭐가 아닌 줄 알고. 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엄청 소중한 사람이니까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뭐라 한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카이 캐슬 안 봤어요. 엄청 핫하다고 했는데 그게 끝났나? 그게 저희 다운이 형이 맨날 챙겨 보더라고요. 저는 안 봤습니다. 아, 저 이제 점심이구나. 맛점, 제가 맛점 이런 건 알아요. 맛점, 맛있는 점심. 맞죠? 맛있는 저녁.
이 정도면 인싸지. 근데 인싸라는 말도 저 한참 늦게 알았어요. 괜찮아요. 예, 여기서 서로 귀여움으로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제가 제일 귀여운 걸로 결론 짓고 그럽시다. 아, 근데 내일 오랜만에 콘서트 해가지고 하니까 좀 많이 설레네요. 야, 오늘 그 제가 사진 두개 올렸잖아요. 원래 3개 올리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2개 올렸는데 마지막 하나는 그 요즘 스노우 알잖아요. 카메라 어플 스노우에 엄청 재밌는 게 많더라고. 신기한 거.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은 갑자기 여기가 팍 바뀌거든요. 그거 올릴 거예요. 그냥 그렇단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여러분들께 저희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깜바떼! 아자 아자! 맞대. 나도 사랑한단다. 그래.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항상 이거 할 때마다 거의 외국, 거의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만 저번 달만 한국이었고 이번에도 일본이네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 뭐더라? 막그 저는 거의 항상 해외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 하늘이 형 VF 할 때는 이때까지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희끼리 뭐 연습실이라서라도 뭐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야 될때 저희 그 BB하고 막 이런 BB는 바르잖아요. 막 그냥 막 메이크업은 안 해도 그냥 BB 바르고 입술 이거 막 하고 그거 를 하건 어쨌든 하늘이 형이 1월 1일이잖아요. 1월 1일이 아니고 매달 1일. 1일 때마다 하늘이 형 얼굴에는 이게 돼 있어요. 나 생얼 입니다. 요즘 필터가 참 좋네요.
고맙단다. 네, 지금은 생얼입니다. 제가 원래 얼굴에 뭘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답답해가지고. 저 향수 여러 개 써요. 아, 옛날에 그 어 야 옛날에는 제가 그 집에 살 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 살긴 하는데 그 집 말고, 그러니까 본가에 살 때는 제가 향수를 따로 안 썼어요. 그 섬유유연제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살기 시작해서부터는 이상하게 그 제가 빨래 돌리는 거랑 엄마가 빨래 돌리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마 대학교 때부터 제가 본가에서 나와서 자취를 시작하고 그랬으니까 대학교 때부터 향수를 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향수 절대 안 뿌렸는데. 제일 좋은 건 진짜 섬유유연제 냄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빨래를 해도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저희 집은 다운이 있어요, 다운이. 다운이가 네, 우리 멤버도 다운이가 있는데 섬유유연제 다운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다운이가 향이 엄청 오래 가 향이 엄청 좋은데 오래 가더라고요. 그 해가지고 그렇죠. 엄마는 사랑을 뿌리셨습니다.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다가 씻고 자야겠다. 아, 자야겠어요. 자야겠다래. 여러분도 혹시 눈 아래 점 있어요? 저 이쪽 눈 아래 점 있어요. 여기 보이나? 왜 이렇게 안 보이나? 여기 이거 눈에 점 두 개 있는데, 아 여기도 있다. 저는 동인 영준, 저는.
저는 둘다?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쭈니라 부르니까 그게 제일 익숙하긴 하죠. 맞습니다. 쭈니 쭈니 영쭈니입니다. 아이고야. 그냥 편하신 대로 부르면 돼요. 됩니다.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뭘로 부르시든 다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부르렴. 요즘은 저희가 영화를 잘못 봤어요. 전에는 많이 봤는데. I love you. 좋은 생각이구나. 오늘은 뭔가 체감 시간으로 한 10시, 11시 된것 같아요, 지금. 나도 다들 보고 싶단다. 아이고. 수고했단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저도 내일 그것도 공연도 있고 하니까 이제 끄고 씻고 좀 이따가 잠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먹 찍먹 찍먹이지. 찍먹이란다. 처음 뵙게 잘생 아우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에 오늘 5분만 더 그러자. 5분만 더 하잔다. 5분만 더 한단다. 아, 맞아. 제가 맨날 갈치조림 먹고 싶다, 갈치조림 먹고 있다 하잖아요. 휴가 갔을 때 엄청 많이 먹고 왔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왔어요.
조금 피곤합니다. 떡국도 먹었지. 요. 떡국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저희 엄마가 요리를 또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장난 아닙니다. 내려서 밥 먹어요. 오케이. 이제 곶감. 한 살도 먹었지. 이제 완전히 24입니다. 완전 어른. 네, 이제 완전히 어른입니다. 니 먹었냐? 아, 이제 씻고 이제 먹게. 어. 아, 그거 아세요? 그거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아니요, 몰라. 뭐, 에이. 그 이게 먹을 거야. 그 밑에 받침이 먹패컨. 소화 안 돼. 아, 맞아. 그거 그 받침이 스물하나, 스물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초반인 거고 밑에 받침이 시옷이 들어가면은 중반이래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 비읍이 들어가면 후반이래요.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그냥 어디서 들었습니다. 어, 다 아네. 잘 도착했구나. 나도 감치해. 근데 뭐 진짜 뭐 나이는 진짜 숫자죠.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지. 재밌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23살 때, 나 작년에 23이었는데. 네, 여러분 이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한다? 좀 이상한데. 어, 이제 쉬어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어, 말을 왜 못하냐. 예, 이제 끄고 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 아까 저긴 점심 못 드신다 했으니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이제 밤이신 분들은 오늘도 잘 자. 잘 어, 지금 불안정하다. 됐다. 네, 저희는 내일 엄청 재밌게 열심히 놀다 오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불안 지금 되고 있나요 이거? 어, 됐다. 예, 원래 작별은 짧고 굵게 해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럼 꿈에서 만나요. 안녕.